고맙다, 와줘서. 아, 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, 먹어보자. 좋은데? 이거 먹고, 이거 먹든, 이거 먹고, 이거 먹든. 그건 아무 상관없지. 아, 이 술이 정말. 와. 물의 매력 있지? 너무 맛있습니다. 와. 비법이. 이 물의 비법이. 와, 다시 먹어도 맛있다. 네. 와, 이거 너무 좋아. 확실히 너무... 그 지역 술은 그 지역 음식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. 아니 어떻게 뚝딱 이렇게 금방 사이에 물회를 뭐 순식간 만들어내는 건 니 형이 대한민국 1등이지. 괜찮지? 네. 좋지. 야, 여기 같이 먹으면 되죠, 형님? 와사비 있거든. 아, 생겨자. 네. 요거랑 해서 그냥 깔끔하게 백김치가 있으니까. 회 맛만 느껴보라고. 이거 하고 깔끔한 게 맞다 서로. 아, 그지? 요즘에 괜찮다. 완전히 아, 괜찮은데요, 사장님. 아. 정말 최고는 이술하고 어 근데 이게 진짜 고추냉이만 빠져도 또 맛이 또 달라요. 아 고추냉이 없어도. 이 자체가 또 회랑 어울리네요. 그러네. 야 이거하고 깔끔한 게 맞다 서로. 아, 이거 먹고 이거 먹든 이거 먹고 이거 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. 응 아무 상관 없지. 이거 가져가라. 정말 최고는 이 술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. 겨자. 네. 냉이 고추 갈은 거에 백김치에 이 회안이가 세 개가 다 깔끔하잖아. 그게 이거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.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잘 어울린다. 네. 진짜 맞아, 잘 맞아. 야, 이거 좋은데요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이거 한 병이면 네 명이서 행복하게 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주 뭐 몇 병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. 어, 훨씬 나은 것 같아요, 훨씬. 이 술은 좀 양념이 자극적인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. 네. 아, 이렇게는 안 맞아요. 아, 라이트한 거, 딱 라이트한 거. 아, 이거 딱 완전 최고인데, 회에다가. 와, 최고인 거야. 따라서. 잠깐, 꽃게를 올려놔야 돼.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아유.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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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이 온다. 야 짰어. 자. 와. 어우 빨갛게 익었네. 와. 꽃게찜의 정점은 뭔지 알아? 알배기요? 이 살을 다 발라주는 게 정점이야. 누가? 우리 한 사람이. 우리 한 사람이. 아. 잔인하시네. 잔인하십니다. 잔인하십니다. 그럴 텐데. 네. 들으셨어요? 저는 원래 꽃게를 싫어요. 안 먹어요. 근데 놀라운 게 있어. 막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알배기만? 꽃게 색깔이 노래 알이 얼마나 많은지. 이 알 봐. 알배기. 근데 이 알배기가 아니 얘 색깔이 전체 이렇게 노란 노란색을 띨 수가 없거든. 감사합니다. 노란색을 띨 수가 없거든. 와, 이게. 야. 아, 이 개 냄새. 창석이가 경포 꽃게 줬잖아. 내가 너 줬잖아. 네. 나는 누가 줘? 죄송합니다. 내가 갑각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. 아우, 개 냄새 너무 좋다. 마찬가지. 양념이 딱 들어갔어. 아무나 그대로.
아무것도 안 있는 그대로 맛이 있어서 난 이것도 상사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. 양념이 일단 안 들어갔잖아. 그냥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맛이 있어서 난 이것도 어울릴 것 같아. 양념이 일단 안 들어갔잖아. 아무것도 그대로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. 아, 잡내 없어요. 잡내 없어. 지금 잡내 아예 없어요. 없어. 와, 와, 잡내가 날 수가 없어. 와, 형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와, 와. 저는 이 게 냄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이게 꽃게찜이랑 내가 원래 꽃게찜은 이렇게까지 잘 안 먹는데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, 진짜.